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 이번 사건에 묵지는 못했지만 추가 범행도 여러 더 있었고 무엇보다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본 겁니다. 김혜경 씨는 선거 기간 식사를 대접받지도 하지도 말자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재판부에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와 김 씨의 수행원들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당내 중진 원로 정치인을 매수하려고 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0년 넘게 김 씨의 사적 용무를 한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김혜경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거 기간 식사를 대접받지도 하지도 말자는 원칙을 지키고 살아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의심과 추측이 아무리 쌓여도 그게 증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사건에 대해 결론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